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 홍입니다. 우리 앞에 인생과 운명을 뒤바꿀 두 개의 관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글은 신영준 작가가 쓴 책 졸업 선물에 담겨 있음을 밝히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두 개의 관. 좋은 습관은 내 인생에 빛나는 왕관과도 같다. 나쁜 습관은 스스로를 관 속에 처박아 산송장처럼 만드는 것과 같다. 어떤 관을 선택할 것인가? 좋은 습관을 쓸 것인가? 나쁜 습관에 묻힐 것인가? 잊지 마라. 당신의 습관이 당신의 인생이다. 책 속에 담긴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작가가 묻듯이 어떤 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습관과 관련된 말씀 기억나세요?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격이 되고 성격은 운명이 된다는 말씀 말입니다. 인생 후반전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과 친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습관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하루를 여는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